예, 4번 문제 시작하고요. 자, 파일에서 똑같이 new 여셔서 width 600, height 400으로 72에 RGB 해주시고, 이름은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번호, 4번 문항 해서 OK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한 문제씩 풀어나가죠. 배경색이 일단 샵 009966이에요. 요거는 단일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요 이제 색상을 009966으로 숫자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Alt 키 누르고 딜리트 눌러 주시면 여기 색상이 먹힙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져요. 자, 그 다음 패턴 모양입니다. 패턴이에요. 패턴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오퍼시티 60%의 도형입니다. 자, 요 모양을 찾아주죠. 커스텀 쉐이프 들어가셔서 커스텀 쉐이프 모양 들어가서 여기서 찾습니다. 자, 그 모양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요? 자, 중간에 여기 있네요. 장식 7번.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서 사이즈 작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쉐이프 툴이 현재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요. 얘를 자, 보니까 뭐 스트로크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여기 위에 있는 상태에서 봐서는. 그래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두 가지 색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더블 클릭해서 66cc 4개. 요 색깔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J 누르면 복사가 되죠. 자,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잡아주시면 하나 복사가 되죠. 이렇게 하나 복사가 되고요. 얘는 지금 요 이너 섀도우가 계속 들어가지고 있는데 요 이너 섀도우 바로바로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 FFCC33입니다. FFCC33 넣어주시면 이렇게 색깔 두 개의 쉐이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패턴 모양을 보니까요. 노란색은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패스로 이렇게 이쪽에서 45도. 자, 왼쪽 위에 45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파란색은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툴로 자, 우측 상단 45도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자 방향키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요거를 패턴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패턴으로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근데 약간 좀 패턴이 좀더 작아져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선택하고 에디트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으로 조금 사이즈를 줄여 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자, 마키 툴로 요 패스 요 모양만 패턴이 들어갈 요 모양만 사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요만큼. 그리고 요두 모양은 현재 지금 투명도가 60%라고 했으니까요. 얘네들 잡아서 오퍼시티 60씩 넣어 주시고요. 60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요 색상, 배경 색상은 꺼주신 다음에 요두 개만 패턴으로 등록을 합니다.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부분이 있어요. 요 패턴 등록을 해주시고요. 패턴 1인데 뭐 장식 모양으로 써주면 되겠죠? 장식 모양. 해서 OK. 하시면 패턴에 장식 모양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배경, 그리고 요 등록한 패턴은 꺼줍니다.
그럼 2번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자, 3번. 12번 이미지를 블렌딩 모드에서 혼합 모드에서 하드라이트로 바꿔줍니다. 자, 12번 이미지 불러올게요. 12번 이미지가 요 이미지고요. 얘를 불러와서 놓고 보니까 뭐 사이즈 조절이나 뭐 그런 건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 자 하드라이트로 바꿔줍니다. 블렌딩 모드는 여기에요. 요 부분을 블렌딩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하드라이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필터에서 보시면요. 자, 13번 이미지를 가지고 필터 이미지 필터를 사용하는데 아이고 13번에서 갖다 놓고요. 자, 얘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엔터키를 눌러 주신 다음에 자, 레이어 컷 아웃입니다. 필터 컷 아웃. 그래서 필터 들어가셔서 컷아웃이 저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필터 갤러리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디스톨트 분 없고요. 브러쉬도 없고요. 스타일에 있나요? 자, 스타일 들어가서 볼게요. 스타일에도 없고요. 스케치 컷아웃 없고요. 아티스틱 아 여기 메뉴 있네요. 컷아웃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컷아웃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럼 요런 모양이 생겨요.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가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입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흐릿하게 들어가면서 여기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라인 부분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범위를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자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화이트는 보이는 부분, 블랙은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좀 더 여기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다시 뒤로 가서요. 요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없어지죠? 자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여기 경계면은 사라집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4번도 끝났죠. 5번 가겠습니다. 14번 이미지 레이어 스타일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자 14번 이미지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번 이미지는 문양 이미지고요. 요 부분이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불러와서 사이즈 줄이기 전에 먼저 여기만 따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요거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뭐 다른 요런 부분들 선택을 해주려고 해도 좀 지저분하게 선택이 되네요. 자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로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이어 비아카피 해주신 다음에 밑에 거 꺼주시고 요 윗부분에서 요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지워주겠습니다. 선택 딜리트 하면 어느 정도 완전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 지워지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자 셀렉트 디셀렉트 자 요걸 가지고 이번에는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프리 트랜스폼 해서 사이즈 줄여주시고 배치합니다. 배치하고요. 그리고 자 베벨앤 엠보스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베벨앤 엠보스 마우스 우클릭해서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시고요. 베벨앤 엠보스 체크해 주시고 나와주세요. 바로 자 다음 6번입니다 16번 이미지 색상 보정이에요. 16번 이미지 그래서 15번은 지금 안 들어갔는데 16번 이미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16번을 불러주시고
자, 이미지의 상태를 보니까 반전이 돼 있어요. 그죠? 반전시켜 줍니다. 플립 호리즌. 가로 방향으로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외곽 부분을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자석 툴로 따줍니다. 자, 배경이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 툴로 이렇게 빨리빨리 따주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양 따주시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가 잘렸네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추가로 더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레이어 비하 카피. 원본은 꺼주시고요. 자, 요 잘린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지워줘야겠죠. 투명한, 여기 뚫려있는 부분들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셀렉트, 디셀렉트.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 줄여줘야겠죠.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들어가셔서 Shift 키 누르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좀 회전이 돼 있죠. 이렇게 두시고요. 지금 얘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컬러 밸런스 한번 들어가서 전체를 빨갛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얘가 뭐 빨갛게 넣어도 아무리 빨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디세츄레이트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컬러 밸런스에서 빨갛게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하이라이트 빨갛게, 그리고 섀도우 부분도 빨갛게 하면 요 정도 색깔이 맞춰지죠. 자, 오케이 눌러 주신 다음에 얘는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예요. 그래서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눌러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7번. 17번 이미지는 또 필터가 들어가네요. 텍스처가 들어가고요. 텍스처와는 필터 갤러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지네요. 그래서 17번 이미지 불러오고요. 17번 이미지 봤더니 또 뒤집어져 있네요. 그죠?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우스 클릭해서 플립 호리즌 해주시고, 그리고 위치는 거의 뭐이 정도의 사이즈가 요렇게 여기까지 줄어듭니다. 이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요 탑을 자, 자석 툴로 또 따줍니다. 이렇게 따주시고요. 자, 지금 뭐막안 따지는 부분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여기죠. 그래서 자석 툴도 버전이 업이 되면서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들은 좀더 확대를 하고 추가로 따줍니다. Shift 키 눌러서 그래도 보여야 될 부분들은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Shift 눌러서 클릭, 클릭. 자, 점들이 잘안 생기면요, 여러분이 직접 점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클릭해서. 그러면 생깁니다. 자, 위에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윗부분. Shift 눌러서 아이고. 자, 백워드 가면 바로 생기죠. 컨트롤 Z 하면 바로 생겨요. 컨트롤 Z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전 단계니까 들어와 줍니다. 자, 깜짝 안 놀라셔도 돼요. 자,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추가로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추가가 다 어느 정도 다 됐으면요. 여기 밑에도 아직 안 됐네요. 예. 중간까지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이 돼요. 예. 더블 클릭하시면 끝까지 안 오셔도 돼요. 추가하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다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레이어 비하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비하 카피. 마우스 우클릭에 레이어 비하 카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컨트롤 J예요. 예, 컨트롤 J입니다. 자, 그리고 탑을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필터 텍스처화가 들어갑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니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라이즈.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 눌러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체크 오케이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아우터 글로우까지 들어가시면서 7번 문제도 끝납니다. 그리고 그외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그래요.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설명이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자, 얘는 쉐이프 모양을 사용해서 요걸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모양 들어가셔서 나침반 모양이네. 요 모양이네요. 요 문양 여기에 배치.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색상은 FCC66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은 마우스 우클릭으로 블렌딩 옵션 들어가서요. 이너 쉐도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펜툴로 따여져 있어요. 이것도 위에 내용은 없습니다. 요 모양을 보고 직접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결무늬 저희가 많이 연습을 해봤죠. 일러스트에서. 그래서 물결무늬 넣어줍니다. 새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펜툴로 여기서부터 가로로 드래그. 이렇게. 그래서 위에 울퉁불퉁한 거 개수 맞춰 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요거 안 맞으면은 감점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점이에요. 참조해서 웬만하면 비슷하게 똑같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끝까지 와야 도형이 생기겠죠? 한 다음에 쉐이프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쉐이프가 아니고 패스로 지금 모양을 땄어요. 그죠? 요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쉐이프 모양으로 바꿔주는 뭐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쉐이프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현재 없습니다. 근데 필 패스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그나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프로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렇게 시간 잡아먹죠. 여러분들은 시간 잡아먹으시면 안 돼요. 처음으로 쉐이프 바꾸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CS6에서는 패스 상태에서 쉐이프나 셀렉션이나 마스크나 다 들어가지는 키가 있기 때문에
편했는데 CS5에서는 그런 게 지금 바로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너쉐도우 없애주시고, 그다음 자, 오퍼시티 100% 바꿔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요 도형도 오퍼시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양도 100% 다시 수정해 주시고. 자, 요 물결 무늬에서 색상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요 색상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F CC66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도형 문양이 위로 올라와집니다. 요렇게. 문양이 올라와지고, 얘는 내부 그림자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내부 그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조도 떨어져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얘는 밑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 펜툴로 또 그려줍니다. 펜툴로. 어차피 쉐이프로 그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생성으로 돼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Alt 클릭해 주시면 핸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5개가 되고요. 해서 똑같이 요 모양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색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색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따로 뭐 색상이 나와져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펜툴로 사용을 해서 FCC66에 663300인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진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663300을 따로 넣어볼까요? 아, 얘는 요거 얘기네요. 요게 펜툴로 따여진 요두 개가 하나는 FFCC66 요거랑 똑같은 이걸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요거는 663300으로 요 밑에 있는 펜툴로 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663300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지죠. 여기에 패턴이 들어가집니다. 자, 패턴 오버레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자, 뭐, 그냥 패턴 오버레이로 진행을 할게요. 뭐 굳이 따로 하실 필요 없으니까 이너쉐도우 꺼주시고 패턴 오버레이 해서 등록을 한거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패턴이 등록이 됩니다. 그죠? 패턴 오버레이로 넣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집니다. 드롭 섀도우. 자, 근데 위에 것만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고 밑에 건 드롭 섀도우 안 들어가졌죠? 그 밑에 건 드롭 섀도우 꺼주세요. 자, 위에 것만 드롭 섀도우를 넣어줍니다. 블렌딩 옵션에서 드롭 섀도우.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위에랑 이미지가 얼추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다음 또 다른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모양을 보니까 쉐이프 툴 모양에서 요 마름모 모양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라는 얘기가 메뉴 버튼 제작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을 할게요. 자, 쉐이프 툴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마름모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넣습니다. 관광 안내, 저 부분이니까, 이렇게 넣고요. 자, 근데 이거 넣는데, 자꾸 이너 섀도우가 생겨. 자, 이렇게 넣었는데, 요 글씨가 들어가져요. 메뉴 글씨가, 그죠? 관광 안내 문화 소식 요 부분이 굴림의 14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한번 글씨를 써보죠. 굴림의 1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보죠. 문화 관광 안내. 관광 안내 이렇게 쓰고요. 글씨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아, 글씨 색상은 예, 06개 블랙이죠. 그래서 블랙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배치를 해서 보니까 뭐 크기가 거의 얼추 요거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에디트, 자, 프리 트랜스폼 툴로 사이즈 조금 살짝 키워주시고. 자, 요 정도면 되겠죠? 요 정도 사이즈. 자, 그리고 보니까 색상이 두 가지 색상이에요. F 네 개, C 두 개. 자, 더블 클릭해서 F 네 개, C 두 개 하니까 약간 노란색이 나왔죠? 이 노란색은 위에, 자, 분홍색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복사, 레이어 카피 해주시고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해주시고, 그냥 컨트롤 J 눌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얘는 F 두 개, C 두 개, F 두 개. 이렇게 넣어주시고, 배치.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 뭐, 베벨은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레이어, 아니,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 베벨은 엠보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Alt키를 눌러서 얘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복사가 돼서 들어가져요. 그럼 둘 다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위치 좀 더 조절할게요. 예.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또 보면은 불투명도가 70%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70 넣어주시고 70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두 개가 또 있잖아요. 이거 두 개 선택하셔서 Shift키 눌러서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Alt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방향키로 위치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글씨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일단 먼저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관광 안내, 문화 소식, 자유투어 오시는 길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 안내 요거를 Alt키 눌러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관광 안내,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문화 소식으로 바꿔주세요. 문화 소식. 그리고 또 한번 복사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자유투어 넣어 주시고요. 또 Alt키 눌러서 이동해 주신 다음에 복사,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오시는 길.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또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 안내 보면은 레이어 스타일 선 2픽셀에 99cc99입니다. 블렌딩 옵션에 스트로크 2픽셀에 색상은 99cc99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펙트가 하나 들어가지고 관광 안내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Alt키 눌러서 각각 이렇게 하나씩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씨가 다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효과가. 한 다음에 복사해서 올리셔도 돼요. 예, 그리고 글씨만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이 모양 보니까 쉐이프 툴 해가지고 이 모양이 있는데 얘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드롭 섀도우의 투명도 50%예요. 그래서 저 마름모가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름모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없죠. 마름모 세 개가. 그래서 이 마름모 세 개를 그냥 만들어 줄게요. 자, 하나 넣어 주시고요. 화이트죠. 그래서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투명도 50%까지 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드롭 섀도우였죠. 드롭 섀도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드롭 섀도우까지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에 블렌딩 옵션에 드롭 섀도우. 오케이. 넣어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여기 하나 두시고요. 자유 투어 여기 가운데쯤에 이렇게 하나 두시고 이렇게 하나 놓고요. 좀더 사이즈 작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두 개를 더 복사합니다. Alt키 눌러서 Shift랑 같이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그럼 수평으로 복사 이동이 됩니다. 또한번 더. 수평 복사 해주시면 이렇게 세 개가 복사가 돼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이미지는 다 끝난 거예요. 일단 이미지는 다 끝났고요. 자, 문자 효과 1번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의 향기가 어쩌고저쩌고 있죠. 자, 글씨가 궁서체고요. 아, 궁서고요. 그리고 33포인트고요. 여기서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 곳 써주시고, 자, 위치 배치해주시고, 배치한 다음에, 글씨가,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선 2픽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광선까지. 그래서 이 부분 보고 맞춰줄게요. 먼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에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두 가지 색상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는 F4개, C2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색상은 F2개, C2개, U2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글씨가 어떻게 들어가졌는지 한번 보면요. 위에가 좀 진하고 밑에가 밝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넣었으니까 이번엔 스트로크 넣겠습니다. 스트로크 선 부분이 2픽셀이고요. 2픽셀이고 색상, 아이고. 2픽셀이고 색상은 003 4개입니다. 그리고 외부 광선 들어가져 있죠. 아우터 글로우 넣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한국 문화 관광 지구로 놀러 오세요 하겠습니다. 요게 좀 너무 위로 올라갔다 생각이 되시면은 요거 만들어준 거 있죠. 저희 요거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위에까지 여기 위에까지 만들어놨던 거니까. 크기야 뭐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한국문화관광지구로 놀러 오세요. 두 줄입니다. 두 줄로 보는데, 자, 밑으로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워프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글씨를 쓰는데, 글씨체는 궁서에 15포인트가 됩니다. 15포인트에. 그리고 색상은 FFCC00이에요. 그래서 색상도 FFCC00 넣어주시고 써줍니다. 한국문화관광지구로 놀러 오세요. 느낌표. 어떤 게요? 아, 그러네요. 지구로까지 해서 놀러 오세요 부분은 자, 밑으로 내려오는데, 얘도 지금 보니까 여기 완전 간격이 넓어요. 간격이 넓어서, 자, 요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간격을, 요 사이즈가 15포인트였기 때문에 15로 넣어주고요, 먼저. 15로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좀더 키워줍니다. 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에 한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은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이 정도가 괜찮겠다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이 글씨가 또 가운데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아, 선택은 뭐안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레이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 펜을 다시 열어주신 다음에
파라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라그래프에서 가운데 작성되는 걸로 중앙 정렬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위치 배치해 주신 다음에 워프 해줘야 되겠죠. 자, 글씨 더블 클릭해 주시고 워프로 아크로어입니다. 아크로어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자, 한국문화관광지구가 너무 돼 있으니까, 너무 커졌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수정해 볼게요. 자, 워프 가셔서 아크로어에서 조금 아크로어가 아닌 것 같네요. 아크로어가 아니고요. 그냥 아크입니다. 그냥 아크가 아니라, 자, 쉘로어네요. 쉘로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쉘로어죠. 이걸로 자 맞춰서 위치 놓아주시고요. 보니까 또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 2에 3333 6개예요. 그래서 블렌딩 옵션에서 스트로크 2 픽셀에 3 6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만들어졌죠. 한국문화관광지로 놀러오세요. 자, 다음. 이번에는 저희 메뉴는 요건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메뉴 글씨는 넣었으니까 네 번째. 자, 주소입니다. 요 부분에 요렇게 들어가지죠. 그건 그냥 한 줄로 써서 기울기만, 그러니까 기울여 회전만 좀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굴림 14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쓰겠습니다. www 자, 측정열로 www.koreaculture.co.kr 써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06개 표시되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이동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프리 트랜스폼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돌려주고 배치.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에 블렌딩 옵션에서 아우터 글로우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시되면서 끝납니다. 자, 어디요? 아우터 글로우에 노리개요? 아, 여기 노리개가 있네요. 노리개 뭐 따로 이미지가 14번이에요? 아, 요 부분이 빠져있네요. 그죠? 예, 여기 있는 문제면 다 풀었는데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그죠?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치사하네요. 자, 여기 넣어놓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강의인데 여기에 다 별의별 맛 다 들어가요. 자,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확대 축소 툴로 놔주신 다음에 여기서 요거 이제 노리개만 잡아줍니다. 자, 매직 원두 툴로 흰색 부분 선택해 주시고 자 마이너스 넣어줄 때 플러스로 추가할 부분 다 추가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레이어 비하 카피 합니다. 아니 셀렉트 반전 해 주시고 레이어 비하 카피 하죠. 여기 밑에 거 꺼 주신 다음에 자 요 이미지를 뒤집어 줍니다. 근데 약간 좀 지저분해요. 여기죠. 요 배경 부분이. 그래서 다시 매직 원두 툴로 이 부분들 선택해서 아이고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겠습니다. 지우개로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잘라주시고 그리고 자 프리 트랜스폼 툴로
돌리고 사이즈 줄여서 줄여서 여기에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엔터 해 주시고요. 위치상으로 보면 요 문양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 문양이 어디쯤 있을까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미지대로 요만큼 정리가 다 됐고요. 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저장을 해줍니다. 똑같이 파일에서 Save As 들어가셔서 JPG로 먼저 4번 문제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맥스로 수치 잡아준 다음에 OK 눌러줍니다. 그 다음 Save As 들어가셔서요. Save As 또 들어 Save 그냥 Save 하기 전에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줄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Save 해주시면 되겠죠. Save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